M10 스팟입니다. 쌍용자동차가 9년 연속 무분기로 2018년 임금단체 협약을 타결했습니다. 쌍용차 노동조합은 지난 9일 실시된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조합원 50.1%의 찬성으로 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. 노사는 이번 협상으로 임금을 동결하고 일시금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. 쌍용차 임원들은 직원들의 고통 분담에 맞춰 이달부터 임금의 10%를 반납하기로 자율 결의했습니다. 쌍용차 최종식 대표는 노동조합의 대승적인 합의로 9년 연속 무분규 협상 타결의 전통을 이을 수 있었다며 회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노사가 함께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.